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식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힘겨워하시기보다는 내일 기준에서의 시장 가격 반발력 기대를 해보시는 게 옳습니다.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은요 추세의 전환이 아니죠. 고점 기준에서의 눌림목,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 사상 최대째 신고가 랠리가 나오던 과정 속에서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유럽 증시 다소 흔들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내주는 쪽이 더 많이 있고요. 미국 쪽의 흐름도 일단은 뭐 가격 반발력 기준을 연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셔서요. 자신감 가지시고 시장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요.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 장세입니다. 노란 톡 국민톡이 오셔서 오늘처럼 어려운 장에서도요. 그냥 좋은 종목으로 계좌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자, 노란톡 국민톡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시장 상황은요 어찌됐건 차익 실현의 욕구,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질 즈음에 일본에서부터 불을 지폈다는 거죠. 일본 증시의 조정, 그 조정의 흐름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눌러놨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나오게끔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도 빨간불이 거의 없었어요. 다만 오늘 기준에서의 상승 종목이 272개다. 그것은 오늘의 조정폭, 지수의 조정폭은 있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그나마도 여유로움을 아직까지는 가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조정이 가장 큰 하루였습니다. 하이닉스 부분이 4%대 그러한 조정이 나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일본 증시의 흐름, 이 흐름을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1.97%의 마이너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2.03%의 마이너스. 개파락 이후에 돌릴 거를 예상했는데 개파락 이후에도 더 눌려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의 약보권 그런 흐름이 어제 강세를, 상대적으로 어제 강세를 떴던 국내 증시까지 눌러버린 겁니다. 다만 하락 추세 아니죠 아직까지는. 네? 최고점에서 모든 걸 차익 실현하고 최저점에서 잡아내겠다 그 생각만 버리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럽의 흐름조차도 많이 미끄러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에서의 흐름이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의 흐름 월봉으로 보시죠. 뭐 S&P 500 지수의 흐름 마찬가지. 월봉으로 보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흐름도 꼬리 달고 잘 돌려놓은 이후의 흐름에서 이러한. 지금 뭐 미국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우려할 바가 아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도 우려할 바가 아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국내 증시의 흐름도 지금 이 위치가 꼬리 빼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의 기준점. 어찌 보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요게 추세의 반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추세의 반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저러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 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 일부에서 이러한 SK바이오시스라든가 최근 들어서 계속 캔들 교육도 해드렸고, 그리고 추세 교육도 해드렸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뭐 신풍제약 마찬가지로 캔들의 기준 상승익대 확인형 또 변형세 배령. 오늘 뭐 한국판 어마어마했죠. 장중에 21% 이상 쭉 그러고 나서 다시 급락. 차익 실현 범위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야죠. 교육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의 변동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60개 종목에서 이렇게 교육받으신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충분하게 나왔다면은 주력주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력주의 전체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조금 전에 그 수익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의 이런 수익 효성 첨단 소재 오늘 뭐 효성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흐름을 계속 만끽하시려면요. 노란톡입니다. 국민톡 노란톡 개장 전에 8시 50분에 여러분들께 금호석유 80만 주의 기준거래량 100만 주 넘겼죠. 한국판만 400만 주 동시호가 6만 9천 원대에서부터 쫙 7만 8천 원까지 그 수익 잡아내고 미끄러진 이후에 7만 3천 7백원 지지라인 확인하십시오. 못 돌리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급락. 와우. 어제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4월 20일 7시 10분 이후에 온라인 교육 강좌 진행해드렸죠. 그 온라인 교육 강좌 진행해드릴 때 금호석유 효성 첨단 소재 SK 바이오 사이언스 오늘 뭐 8% 수준까지 신풍제약 오늘 9%까지 기준거래량과 함께 변동성 맞춘 거죠. 오 이렇게 보니까 어찌 보면 HMM? 오. HMM이 어제 오늘 좀 오늘 같은 경우 좀 눌려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어제는 오히려 쫙 들어 올려놨고요. 오늘은 눌리고 끝났습니다. 1월 이후에 100% 이상의 변동성을 윗방향으로 준 HMM처럼 금호석유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죠. 추세에 강화 진행되고 있죠. 이것을 어디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이렇게 개장 전에 이미 여러분들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2300개 종목에서 이만큼의 종목을 드리는데 오늘 SK바이오 사이언스 금호석유 와우 대덕전자 장중 27%의 강세 SFA 반도체 장중 16% 17%의 강세 언제요? 4월 19일 언제요? 9시 10분 기준에 어디서요? 노란톡 국민톡 저라면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일 당장 목요일날 기준에 와 나도 이런 종목 잡고 싶어요. 하루에 뭐 27%씩 그냥 뭐 상한가 기준 이런 종목이 교육용 종목에서 쫙쫙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력주도요 더 이상 눌리지 말고요. LG전자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만 12월 23일처럼 상한가 한번씩 들어가주는 현대차 그룹주들 많이 눌렸습니다만 1월 8일처럼 현대모비스 장중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나도 대형주에서도 또 변동성 종목에서도 상한가 잡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선착순입니다. 150분까지만. 그래서 1300명까지 딱 채워주면 12번째 방도 문을 닫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오늘 시장
유동성이 많아 조금 힘든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내 종목만 오르지 않는다. 포트 바꿔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특별히 무료로 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름 윤정도 샵 00, 윤정도 샵 00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식 교육 자료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24시간 내내 교육 진행해 주십니다. 또 오늘 방송 끝난 이후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밤 12시, 오늘 밤 12시에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 무료 교육 강의 링크 오픈 채팅방에서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나는 전문가님의 방송, 이 방송 시간 외에도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추가 교육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사히 입장해 주셨는지 지금 얼른 한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 입장해 주셨는데요. 벌써 1142명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선착순 200분만 더 들어오시면요, 이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도 출석 체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 오늘도 역시 정두정두입니다. 정두정두, 이렇게 출석 체크 키워드,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죠. 정두정두 이렇게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려주시고 있는지 얼른 확인해 볼게요. 네, 최민규님이 네,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김치님, 봄봄봄 건강하자님, 브루스김님, 팍스경제님, 이광호님, 사계절님, 준희님, 윤선혜님, 솜사탕님, 부자아들님, 고고님, 쑥님. 네, 굉장히 많은 분들 출석 체크 진행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도 소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추가로 교육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무료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 얼른 입장해 주시고요. 각종 혜택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윤정도 전문가님 얼른 다시 모셔서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도 대단했습니다만 또 종목 하나 더 대단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한국 파마입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과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의 차이,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첫 번째 뭡니까? 주력주, 내 포트폴리오의 주력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주력주는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도 안정성이 크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시장 주도주를 넣어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수익이요, 여타 종목군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IT, 자동차, LG화학 이런 기준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잡아드린 거고 설정해드린 거고, 이런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용으로 요만큼만, 이러한 변동성도 나올 수 있구나, 요만큼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어제 장학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뉴스 하나 딱 뜨고 나서 장 막판에 상한가 빡! 그 흐름부터 교육을 잡아드릴 건데, 오늘 개장 전에 8시 50분에 여러분들께 노란톡 국민톡에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의 기준거래량 얼마? 400만 주입니다. 이 400만 주라는 건 뭐예요? 400만 주라는 거는 이렇게 마감 때까지 400만 주가 실려주면 되는데, 9시 10분 기준에 10%, 얼마요? 40만 주. 9시 30분 기준에 20%, 80만 주.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효과 1%, 얼마요? 그러면 4만 주 이상. 9시 2분까지는요, 5%. 그럼 얼마요? 400만 주 기준에 5%, 20만 주 이상. 이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나오면 따라 붙을 수 있다. 그게 변동성 매매의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개장 초에 동시효과의 7% 갭 상승. 그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4만 주. 예? 1%, 400만 주 기준에 1%만 실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17만 4천 주예요. 거래량 실려야 안 실려요? 어마어마하게 실린 거죠. 9시 2분 기준까지 해서 거래량이 70만 주에 달합니다.
이 짧은 구간에 양봉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7만 원 전후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있다. 순식간이죠. 빠바바바바바밤. 9시 반 기준에 20%의 거래량 얼마요? 80만 주. 80만 주가 아니라 300만 주가 넘는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쫙 뻗어 올라간 거예요.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순식간이 순식간. 15분 만에. 15분 만에.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성공했다. 와 박수 진짜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해드렸잖아요. 교육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이거 가려버린다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올라가는 종목 잘 사요. 근데 고점을 놓쳐요. 고점을 놓치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지하실로 내려가 있고 지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윤종두가 이거 지금 가려놨잖아. 이 화면 다시 보여드려요. 응? 띵 가려버린다고. 왜 자꾸 그러냐고요? 이 윤종두 거니까. 어디 가서 찾아보셔도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의 범위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양봉이 있으면 꼬리가 3분의 1 달리면요. 혹은요 꼬리가 2분의 1 달리면요. 아니 20% 올라가고 30% 상한가 간 종목에 꼬리 3분의 1이면 10% 대밀리면 팔으라고? 15% 밀리면 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노하우는요. 34년 주식한 윤정두가 예? 여러분들께 22년 동안 멘토 역할을 해드렸죠. 응?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면서 예? 지금 쫙 나오고 있잖아요. 프로필하면 전 세계 기록 7861% 세계 기록 다 깨버리고 그걸 바탕으로 도서 12권 써서 그거를 교육교재로 이런 교육교재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돈 이따만큼 받고 어?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유일하게 윤정도 초청 강연을 하고 그 자료를 이제는 무료로 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조 미만 중소형주 고점 대비 2, 3% 조정 시에는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또 변동성 기준에서 편입 단가 대비해서 10% 미만의 변동이거나 또 그 이상의 변동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고점 대비 어떻게 차익 실현 다 보여드리죠. 이게 어디에도 정리된 내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것만 알면 어떻게 돼요? 오늘 같은 날 차익 실현 잘할 수 있죠. 소형주든 대형주든 똑같은 전략의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봉 차트의 기준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와 행복하다 상한가는 내가 놓쳤지만 순간적으로 상한가 치고 올렸는데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들어가 놓쳤지만 요 수익 내고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했다. 분명하게 노란톡 국민톡에 와 계시면요 9시 18분에 이미 올려드렸어요. 이미 노란톡에만 오시면 여기 QR코드 찍으면 되잖아요. 오시기만 하면은 이런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자 매직 계산기 기준에 벌써 이미 9시 18분에 어떻게 19.41% 9시 11분에 벌써 이미 그러면 예를 들어 최고점이 7만 8천 원이었어요. 7만 8천 원 대비 아까 배우셨죠. 1.5% 2% 7만 6천 원 초반에서 절반 이상 그러고 나서 7만 6천 원 수준이면 전량 차익 실현 끝. 기본적인 원리 매직 한번 갑시다. 매직 기본적인 원리를 이 매직 장중에 나도 매직 계산기가 툭 튀어나오면 와 이걸 바탕으로 차익 실현다고 혹시라도 모르는 손절 범위도 지켜서 손절도 잘하겠다. 매직 빨리요. 그렇게 해서 노란톡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장중에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싶어하는 이런 종목군들 쫙 다 잡아들여서 매직 계산기 딱 올려드리고 매직 시그널 딱 올려드리고 자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잡아드리면 한국파마 같은 경우 누구는 배 퉁퉁퉁퉁퉁퉁 아이고 오늘 배 많이 나왔죠. 에? 배 두들기면서 수익 내서 좋다 고맙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누구는 아 이거 지옥이에요. 어떻게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길래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차익 실현을 못했더니 그냥 깨져 내려가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려드린 가격 라인이 76,900원인데 이 가격에서 아까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 못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구장창 깨지더라. 결론적으로 한국판매의 주봉은 개별 목표주가 9만 원을 설정합니다. 다만 1분 봉 기준의 20만 주 거래량과 73,700원의 지지 혹은 재돌파게 되겠죠.
1분봉에 20만 주의 거래량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야만 지지가 되고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한번 보시죠. 띵. 이게 지금 뭐냐면 1분봉입니다. 1분봉 기준에서도 어제도 보시면 1분 만에 상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분 만에 상한가 만들었어. 어제의 기준에서요. 응? 1분 만에. 그러면 이 상한가를 만든 쪽에 누군가가 들어올려서 거래 떠뜨리고 들어올려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또.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 기준에서, 이 흐름 기준에서 쭉쭉쭉 봐도 올라가는 흐름에서 눌려버렸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 땅 쳐드리고 정확히 20만 줍니다 라고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이라고 했죠. 5MA, 20MA 누워 계시지 말고 지금 딱 앉으셔가지고 제대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채널 돌렸더니 무슨 거래량 터진 게 뭐예요? 그랬더니 20배 이상, 전일 대비 20배 터진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지 마시고 잘 보시란 말이에요. 갑자기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수준, 요 거래량 수준, 그 캔들 범위를 원한다면 요 거래량 수준은 터져주고 이러한 라인들의 지지를 봐야 된다. 어디서? 여기서. 들어올린 절반. 그래야 15% 미만.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야간에 벌써 이미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야간에 일부 시간 6시, 7시가 교육하고 박수경제TV에서 저녁 6시, 7시 교육하고 7시 10분부터 온라인상에서 또 교육했잖아요. 교육할 때 아까 그거 드린 분봉에 1분봉에 20만 주의 기준 거래량 단 한 번이라도 넘은 적 있어요? 없죠?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아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 아니에요? 윤정두가 알려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했어. 예를 들면 절반의 지지라인을 보자. 왜? 절반 이상 3분의 1이면 15%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조 미만짜리 종목이어도 15% 이상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따라붙지 않는다. 그런데 절반의 지지를 받고 돌리면 그게 15%가 되더라. 근데 보니까 20만 주 기준 거래량 분명히 설정해드렸잖아요. 2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언제? 이때 올려드릴 때 9시 18분에. 근데 그 기준 거래량을 터트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양봉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낙폭과대라고 들어가냐고. 그죠?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와, 나 교육만 받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교육만 받으면 한국파마 상한가 못 잡았어도 여기서 수익 잡고 교육의 힘.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다 하고 누구는 엉엉엉 울 때 나는 윤정두가 20만 주 미만에서는 거래량 안 실린 거니까 되면 안 된대. 그 거래량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5MA, 20MA. 교육의 힘. 그리고 의미 있는 앞전 거래량의 70% 수준의 기준. 개장 초라면 앞전 거래량 변동성의 기준. 교육의 힘. 똑같은 한국판마에서 누구는 수익 내고 누구는. 아니 그리고 막말로 무슨 한국판마 윤정두가 막 이따만큼 들어갔을까 봐. 이따만큼 들어갔을까 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판만 들어가는 건 요만큼, 코딱지만큼. 지금 아까 그 차트를 다시 보여드린 거예요. 어디서 20만 주가 터져 있냐고. 한 번도 없어. 5MA, 20MA 한 번 넘긴 거 요때 당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간 사람 어찌 됐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손절이죠. 손절 기준까지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걸 여기서 낙폭과대라고 사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나 내상에나. 에? 결론적으로 이 기준도 땡겨서 놓고 보여드리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겠다라고 한다면 5MA, 20MA 나는 공격적이야. 5일이 아니라 5개의 캔들에 또 20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 넘기고 붙어서 이 주요한 거래량이 아니라 난 공격적이야 들어갔어. 공격적인 만큼 손절도 빨리빨리 해줘야죠. 이미 여러분께 전부 교육을 해드렸고 없죠? 거래량이 단 한 번도. 이게 1주 월봉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만의 기준이 아니라 일주 월봉이 다 똑같다. 일주 월봉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지금 다 끄집어내서 봐보세요. 일봉으로 봐보세요. 주봉으로 봐보세요. 월봉으로 봐보세요.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거래량이 다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누구는 34년 동안 주식해서 알아낸 이 내용을 이거 어디서 누가 얘기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냥 뭐 아 한국파마 아우 나 몰라요. 어제 상한가 갔을 때 봤죠. 내가요. 뭐 이래놓고. 평상시에는 거래가 없어서 거래가 제대로 안 돼요. 5분봉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를 잡아낸 게 만약에 윤정두가 상한가를 잡아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윤정두야 차익 실현해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올려 주겠어요? 여기서 들어왔던 어떠한 뭐 세력이 됐던 누군가가 들어올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들이 계속 땡겨가면 당연히 상한가인 거고요. 그들이 땡길지 안 땡길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두들겨 맞았으니까 밀려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거지. 73,700원 요 기준을 잡아드린 거는 여기를 세게 거래량 싫고 돌리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했던 무리들이 되돌리는 흐름을 단행하고 있다라고 기대해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결국 요 흐름을 개장초부터 따라잡을 수 있었고 따라잡아서 수익 기준이 잡혀 있었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간다. 1분 봉이든 5분 봉이든 똑같아요. 이게 1주 월봉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1주 월봉으로 다 봐보세요. 다 이럴까? 계좌 검사 한번 해봐요. 웃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웃고 계셔. 웃으면 안 되지. 에? 웃음이 나와야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 일입니까? 윗골이 달려있는 기준 월봉에 아직 시간은 있어요. 주봉에 윗골이 달려있는 부분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고 거래대금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연하게 따라붙으시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기준.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기준. 내일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요? 갭상승 나오고 양봉이면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지 못하고 밋밋하게 흘러 혹은 밀려 그럼 거래량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눈 정도는 다 하네. 어떻게 내일 거래량을 알지. 많이 터질지 적게 터질지는 몰라요. 다만 갭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거래량이 터져서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양봉이면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 터진다는 건 뭐다? 앞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 혹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의 일정 범위. 그거는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셔야죠. 자, 이런 교육받고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이런 종목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주력주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죠. 자, 노란톡 국민톡 선착순입니다. 몇 분 안 남았어요? 참여하셔서 자료받고 교육받고 불기둥 종목 잡아내서 빨간 수익 내실 분들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참여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우리 윤정규 전문가님 오늘도 아주 열정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 잘 보고 계시겠죠? 네, 우리 윤정규 전문가님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방송이 처음이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윤정규 전문가님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교육 진행해 주시면서 24시간 내내 쉬시는 법이 없으신데요. 그 덕분에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얻어낸 따끈따끈한 수익 자료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한국파마 21.12% 상승했죠. 오늘 신규 공략 종목이었는데 바로 20%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금호석유 역시 5.42%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란톡 교육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9.9%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109%를 돌파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8.24%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28%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 볼게요. 효성 첨단 소재 2.14%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92%를 돌파했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윤정두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두 샵 00, 윤정두 샵 00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 보시면요. QR코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요. 오늘 밤 12시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혜택 챙겨가시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이 오픈 채팅방 입장도 같이 마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안에 얼른 입장하셔서 이 기회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윤정규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선착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마다 우리 진희님께서 예?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진희님께서 다 응대해 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2개의 노란톡 구민톡이 있어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12개 방이 있습니다. 그중에 11개 방이 다 찼고요. 12번째 방도 이제 12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200명 딱 채워주면 문 닫을 거예요. 지금 한 30명, 40명 더 들어오실 수 있어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HMM 아우 오늘 좀 많이 눌렸지만 누적 수익 1월 말부터입니다. 14,000원대에서부터 3만원대 중반까지 팡! 오늘 기준에서 뭐예요? 어제 기준에 금호석유 실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죠.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 14위입니다. 적지 않아요. 거래대금 14위. 거기에 오래간만에 100만 주를 넘기는 거래량의 기준.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놓고 보셔도 된다니까. 이런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뭐 효성그룹주들 난리 아니었죠. 효성그룹주들.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260개 종목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잡아내십시오. 금호석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서 또 강세를 연출했죠.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실적의 개선폭입니다. 순이익의 개선폭입니다. 순이익의 개선폭.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의료용 장갑, 고무장갑. 그 부분에 대한 원소재,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 영업 마진의 증가, 순이익의 증가. 야간 방송에서요. 4월 19일에도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이게 26만 5천 원. 오늘 종가 얼마? 28만 2천 원. 시간에서 얼마? 28만 4천 원. 그럼 한 2만 원 쭉 올랐네. 지금 장에 한 8% 가까이 올랐죠. 지금 장에. 19일 이후에 이틀 만에. 결론적으로 19일 야간에도 자 80만 주의 금호석입니다. 변동성 5% 이상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8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20일날 어제 야간입니다. 어제 야간에 26만 7,500원이에요. 자 거래량 얼마 80만 주의 기준만 터져줘도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야간의 기준에 80만 주 거래량 터지면 5%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뭐 5% 이상 쭉쭉쭉. 21일 장중의 기준입니다. 장중에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께 녹화를 해드리고 동영상 강의를 잡아드리고 동영상의 강좌 부분을 노란톡 국민톡에 다 뿌려드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가격이 얼마? 27만 8,500원. 그러나서 막 쭉쭉쭉 밀리기도 했어요. 19일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노란톡 국민톡에 뭐 동영상 올려드려도 못 보시는 분들 어르신분들 못 보시잖아요. 지금 노란톡에요. 20대 분들부터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까지 계세요. 노우개 선생님 93이세요. 연세가. 근데 들어오셔서 같이 나 오늘 금호석유 잘 샀어요. 이거 잘 실현할 거예요. 아닙니다. 꼬리 전부 감싸안고 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음 날의 흐름도 추세 강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의 기준에 19일 날 장중의 기준에 요래요래 대처하십시오. 이때 가격이 개장 전에 거래량이 150만 주 금호석유 같은 게 기준 거래량 15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죠. 결론적으로는 거래량 기준을 다시 낮춰드립니다. 80만 주로. 그렇게 되면서 요래요래 대처하십시오. 양봉의 기준이 형성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서 오늘 21일 어디서 8시 50분에 노란톡 국민톡에서 결론적으로 어때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됩니다. 80만 주를 기준 잡아드렸어요. 그럼 동시호가 기준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9시 10분까지 8만 주면 된다 그랬죠. 9만 9천 주. 8만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9만 9천 주. 9시 20분까지 얼마면 된다 그랬어요? 20%. 그럼 얼마? 16만 주인데 벌써 이미 30만 주 넘.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프로그램 매수세. 그러면 최소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손바퀴 매도를 해서. 결론적으로 쭉 뻗어 올려서 여기서부터 그 이전부터
편입 기준 설정했던 범위가 쭉 끌어올려서 와 수익이다 라고 했더니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가는 변동성 종목이 아니죠. 눌려버려요. 아우 막 그냥 확 그냥 막 눌려요. 왜? 시장이 빠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쫙 들어왔는데 매도가 갑자기 어디선가 출해돼. 그럼 매수했던 쪽이 매도하기에는 그럼 손절이에요. 그럼 말이 좀 안 되죠.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자마자 손절을 해 실적주에 대해서 말이 안 되죠. 그게 결국은 CS에서의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서 결론은 잘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이 잡히고 돌려지게 됐을 때 거기에 양봉이 뜨게 된다면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중간 라인의 평균 단가 이하에서의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진짜 맞냐? 거짓말 아니냐? 아까 줄거드렸죠? 한국파마 분당 2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준다. 1분 봉의 기준에. 여기는요. 5분 봉의 기준에 3만 5천 주라고 줄을 미리 거드렸어요. 3만 5천 주라고 미리 줄을 거드렸는데 그 거래량을 수반하고 돌린. 소름 안 돋아요? 소름 한번 갑시다. 소름. 소름. 윤정도는 지금 소름 돋아 이거 얘기하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매직 시그널에 매수자인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확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분봉에서 손바뀜의 흐름 때문에 눌려졌어. 시장의 흐름 때문에 눌려졌어. 되돌리잖아요. 되돌려서 결국은 오늘 최고점으로 마무리를 줘. 5% 이상 시가총액 8조 이상짜리 종목이. 소름 한번 갑시다. 소름. 저는 소름 돋아요. 1조 이상짜리 종목 260개 중에서 오늘 상승률 9위입니다. 9위. 이 장에서. 왜?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더더욱 좋은 거는 손바뀜이 나왔다는 거. 쫙 들어올려놨는데 28만 원을 쫙 넘겨놨는데 시장 핑계로 막 밀고 내려와. 누가야? 손바뀜의 주체가. 고마워 하고 다시 받아서 들어올린 28만 2천 원의 종가. 오늘 최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윤정도와 함께라면은 야 올라갔다 밀려 내릴 때 손절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런 금호석유는 한국판만 차익 실현하더라도 가져가는구나. 그러더니 다시 최고점으로 마감한다. 와우. 이제 30명도 자리가 안 남았습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아까 보여드린 자료 그리고 이런 불기둥 종목 전부 가져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두 샵 00, 윤정두 샵 00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여셔서 이 카메라로 QR코드 가져다 드시면 바로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착순 남은 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요. 이 방송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 끝나면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혜택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게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나면요. 밤 12시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온라인 교육 방송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이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 링크 오픈 채팅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얼른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모두 잘 입장해주고 계신지 제가 얼른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선착순 1196명까지 입장해주셨고요. 정말로 남은 자리가 얼마 없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와주신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한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할 출석 체크 키워드는 정두의 힘! 정두의 힘입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정두의 힘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인기가 너무 많으신 바람에 자꾸만 사칭방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채팅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 키워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방으로 무사히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HMM을 찾아보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군에서 수급 뒷받침돼서 추세 뒷받침돼서 강세를 띌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갈 수 있는 종목 오늘 노란톡에서 8시 54분에 올려드렸던 그런 동영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동영상의 기준 8시 54분에 녹화를 짜서 10분 15분에서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이런 차트를 올려드리고 그때 그 차트의 기준이 금호석유의 차트가 이러한 일주월봉의 차트입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27만 500원이에요. 27만 500원. 27만 500원인데 종가가 얼마라고요? 28만 2천 원에 시간에서 얼마? 28만 4천 원. 27만 원에서 28만 4천 원. 14천 원 올라왔습니다. 4% 이상. 와우. 시가총액 8조 이상짜리. 9조에 달하는 종목에서. 5분봉 거래량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만 5천 주. 소름 안 돋아요? 나는 소름 돋아요. 몇 시에? 9시 31분에. 여러분 5분봉의 거래량 3만 5천 주를 보시고요. 절반의 지지라인인 27만 4천 500원을 지지요금 이달 됐다 되돌릴 때 그리고 28만 1천 500원을 재돌파할 때 기준을 여러분들의 신규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윤종도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서 또 매직 계산기 명확히 보여드리면서 정확히 2분의 1 지점의 흐름 저가와 고가 왜 변동성이 작았기 때문에 정확히 27만 4천 500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27만 4천 500원 요 지지라인 기준에 정확히 여기에 기준을 바닥에서부터 절반의 흐름을 잡아드리고 3만 5천 주의 거래량 5분봉 기준에 왜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가 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흐름을 월봉에서 보실 때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 거래량은 의미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으면 여기서 거래 아무리 터져봐야 뭐합니까? 여기서 터진 거래대금이 더 높죠.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과 함께 올라가는 이 흐름 속에 주봉의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의 이 흐름 아직까지 27만 7천 500원이란 말이에요. 일본 기준에서도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33만 원 갭에 대한 목표주가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갭에 대한 목표주가 드리고 뭐라 그럽니까? 5분봉의 3만 5천 주의 기준을 그걸 놓고 보자고 했고 그 흐름을 아까도 확인했잖아요. 여러분들이 5분봉의 3만 5천 주 거래량 터뜨리고 17만 원 수준까지 다시 눌렸다가 그것을 잡아서 돌리는 그 힘을 여러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내일 금호석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효성그룹주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에서 빨리 동참하셔서 오늘 같은 날도 내일 눌리더라도 주력주 딱 품에 안고 그냥 불기둥 뽑을 종목으로 목요일날 제대로 수익 내셔야죠. 마지막입니다. 선착순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제 5분 남짓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도 샵 00 윤정도 샵 00 이거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이 끝나면요. 이 오픈 채팅방 무료 입장이 마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혜택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얼른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요. 밤 12시에 무료로 온라인 방송도 진행해 주시고요. 24시간 내내 교육 자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우리 전문가님 쉬시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선물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고요. 교육 자료 아주 많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윤정대 전문가님 모셔서 정말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2만 3천 원. 노란톡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장악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인데 7.1%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60개 종목에서 오늘 상승률 4위인데 다른 종목 한국파마 순식간에 21% 찍고 내려오는 거 우린 차익 실현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변동성에 어떻게 직장 다니실 수 있고 내 본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럴 바에는 이러한 종목군들 수익 종목이다 할지라도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에서라도 뭐가 뜹니까? 장악형이 뜬다라고 얘기를 했죠.
장학형이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캔들 캔들 빨리 갑시다. 캔들 자료 주세요. 캔들 책 한 권 드리세요. 이제 선착순 딱 250명까지만 제가 캔들 도서 자료 그냥 뿌려드릴게요. 방송 끝나자마자 캔들 캔들 빨리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승 장학형 뜨고 쭉쭉쭉쭉쭉쭉. 지난주 화요일날 진원생명과학 상승장학형 일주월봉에 상승장학 확인형 다 뜨고 나서 그냥 상한가 빠바방 빠바방 캔들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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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요 캔들 자료 어떤 자료 드릴 거냐면요. 시간에서도 폭등 났기 때문에 계속 장학형 보여드리고 이런 도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이런 도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이런 도서 자료를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야. 지금 시간 없잖아요. 불과 이제 2, 3분 남았단 말이에요. 이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내시면 진원생명과학이에요. 이게 전부 상승장학형이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원생명과학 와 상한가다. 와 상한가가 쭉 뻗어 올라갔다. 상승장학 확인형 뜨자마자 상승장학형 뜨자마자 상한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에 있어서 21일 14시 27분입니다. 여러분들께 교육을 다시 잡아드리면서 매직 계산기하고 다 올려드렸죠. 자, 여러분 매직 계산기 7.17%입니다. 이 기준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기준 그렇게 해서 들여다볼 때 요자락 요자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의 기준에 양봉의 흐름이 표출이 되면 그 이전에 거래량이 없을 때 변동성이 제한적인 흐름이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확대된 변동성의 흐름을 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교육만 조금 받고 캔들 교육만 조금 받으면 이거 5분봉이에요. 4월 12일 날. 얼마입니까? 이때가 13만 4천 원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오늘 15만 원 찍어버리죠. 10% 오른 거예요. 작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맨날 상한가요? 아유, 그런 거는 진원생명과학 이런 거 다 잡아드렸잖아요. 계속 이걸 동그라미 쳐드리면서 보여드렸죠. 캔들 캔들 캔들. 캔들 캔들 캔들. 장학형 뜨고. 여기서도 또다시 장악을 하고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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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 4대 천왕 캔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요. 4대 천왕 캔들만 이해를 하셔도 장악형이 뜨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이 뜨고 난 이후에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줄 때 아까 신풍제약 이렇게 떠주고 얼마 올라가요? 9.9%. 4대 천왕 캔들 말. 자, 한 번 더 갑시다. 4대 천왕. 이걸 쓰면 뭐 주냐고요? 선착순 250명. 아까부터 다 카운팅하고 있어요. 250명께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2016년도에 낸 책, 12번째 책, 캔들 기초도서 빵! 하고 드릴 거예요. 캔들 기초도서만 딱 알면 여러분들은 주린이가 아니야. 선구자다. 4대 천왕. 나는 선구자다. 선구자까지.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이런 캔들의 패턴 하나만 가지고도 잡아내서 그냥 진원생명과학처럼 상한가도 잡아내고 목요일날 상한가 한번 안 잡아볼 거예요? 목요일날 상한가 한번 안 잡아볼 거야?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이런 종목으로 쭉쭉쭉 뻗어가는 이 수익 부분 안 잡아내실 거예요? 잡아내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받으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개인 지분 얼마야? 8%입니다. 와 개인이 너무 사서 못 가요. 8%입니다. 외국인 지분 얼마야? 54%입니다. 실적 얼마요? 45조에서 50조를 내다봅니다. 뭐가요? 순이익이. PER이요. 10배 미만이죠.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요. 내년 순이익 14조 5천억 봅니다. PER 12배를 감안해버리면요. 주가가요. 24만 원까지 목표 주가 나와요. 에? 지금 14만 원이 깨져갖고 머리 아픈데 14조의 순이익을 낸다? PER 12배만 잡아도 혹은 10배만 잡아도 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한 주력주를 꽉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종목 잡으셔야죠. 저는요 24시에 온라인 사이언스 교육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 이 시간에 차차 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